헷갈렸네요. 무슨 일이에요? 무슨 일인데 여기서 보자 그런 거예요? 뭐가 그렇게 급해요? 급한 게 아니라 불안해서 그래요. 왜요? 무슨 일인지 몰라도 석홍이나 성조가 들으면 안 되는 얘기니까 나만 불러냈을 텐데. 그럼 좋은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? 그런 건 아니고요. 대표님이나 우리 사무실 식구들도 언젠간 다 알게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다 있는 데서 얘기하긴 내가 좀 불편해서요. 무슨 얘긴데요? 나 결혼해요. 윤 회장님한테 처분 받았어요. 윤 회장이요? 네. 왜 그런 얼굴로 봐요? 축하 안 해줄 거예요? 축하요? 내가 이런 결혼 축하해줄 것 같아요? 오해는 하지 말아요. 나 아직도 한 작가 포기 못하고 한 작가에 대한 특별한 감정 남아있는 건 사실이에요. 그래요. 인정해요. 하지만 상대가 윤 회장만 아니었다면 빈말이라도 축하한다고 해줬을 거예요. 아니, 이젠 정말 끝이구나. 돌아서서 또 한 번 절망했겠지만 그래도 아마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해줬을 거예요. 늘 한 작가가 잘 되길 바라고 행복하길 바랬으니까요.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으니까요. 그럼 축하해 주세요. 감독님 축하 받고 싶어요. 감독님. 그 사람 사랑해요? 장 작가보다 더 사랑해요? 그래서 결혼하고 싶다는 거예요? 아니잖아요. 감독님. 한 작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네요. 이 감독, 말도 없이 어디 간 거야? 아, 전화 받고 나가셨는데 말입니다. 전화? 누구 전화? 아, 그건 모르겠는데 말입니다. 어떻게 전화 한번 해봅니까? 어, 해봐. 캐스팅도 이번 주 안에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. 참, 한 작가는 몇 시쯤 나온대? 잘 모르겠는데요. 저희 감독님 전화 안 받으시는데 말입니다. 그럼 박 감독한테 한번 해봐. 예. 알았어. 이따 이 감독 만나면 잠깐만. 이 감독 만나면 내가 한번 얘기해 볼게. 이 은혜는 잊지 않을게요. 은혜는 무슨? 차 실장한테는 나 만난다고 얘기하고 나온 거지. 그럼요. 그러고 보면 진주 씨도 참 운이 없네. 좋은 글씨가 그렇게 대박이 났으면 진주 씨도 지금쯤 엄청 바빠야 정상인데 말이야. 그러게 말이에요. 이게 다 그놈의 한일합작 드라마 때문이죠 뭐. 그거 하려고 들어오는 작품마다 다 거절했는데. 아 맞다 맞다. 그랬다 그랬지. 아, 이 자식 왜 자꾸 전화해. 잠깐만 미안. 왜? 이 감독? 왜 이 감독을 나한테 전화해서 찾아? 감독님! 감독님! 예, 이 감독님 핸드폰입니다. 박 감독님이세요? 아, 죄송해요. 이 감독 집까지 가긴 너무 멀어서 그냥 여기로 데려왔어요. 잘했어. 근데 도대체 무슨 일이야? 그 왜 저도 모르죠. 제가 도착했을 땐 이미 인사불성, 알아보지도 못하는